WCC 2010 한국대표 선발전 워크래프트3 종목에 김성식 그리고 박명진 선수가 첫 번째 대결에 나섭니다. 에인션트 아일 누가 봐도 김성식 선수가 뭐 유리하고 많은 분들이 김성식 선수의 승리를 예상하시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경기는 해봐야 아는 거고 박명진 선수도 얼마든지 도전해볼 가치는 있어요. 첫 번째 세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선수들 모습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성식 선수는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본인도 특히 이번 WCC 2010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누구보다도 자신의 기세 이런 거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요즘 잘 풀리는구나 안 풀리는가는 본인이 잘 알지. 다른 사람들보다 본인이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자, 그럼 김성식 선수를 만나서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 박명진 선수의 실력은 또 어떨지도 확인해 보자.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세트 엔션트 아일입니다. 먼저 나이트엘프 진영이 보여지고 있네요. 위쪽에 배치되어 있는 이홈 리마인드 김성식입니다. 나이트엘프 자 그리고 예, 뭐 평범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반대 진영에 위치한 초보 박명진 선수입니다. 오크 이제 20살에 아직은 앳된 네, 네. 박명진 선수요. 아 근데 정말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선수가 진짜 스타성이 있기 위해서는 좀 외모도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실력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좀 네, 네, 외모도 좀 좋고 하면 예, 있지요. 예,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워사냥을 먼저 시도를 하고 있는 김성식 선수 무난하게 갑니다. 사실 그 김성식 선수에게 어떤 맵이 가장 자신이냐 일단 첫 번째 세트가 네. 그나마 나이트엘프가 제일 할만하다. 솔직히 오크가 너무나 유리한 맵이 많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는 소리를 하는 오크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예? 최근 들어서 굵직굵직한 대회 한 50번 했으면 한 45개는 오크가 다 우승했다. 네, 예. 아, 맞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런데 나이트엘프는 거의 우승을 못했다. 네. 거의 뭐 준우승밖에 못했다. 그런데도 맵이 안 좋다고 울부짖는 징징대는 오크들. 네. 근데 재밌는 게 뭐 45번 중에 50번 중에 45번을 오크가 우승하고 나머지를 이제 나이트엘프가 우승했다 치면 그걸 본인은 우승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약간은 본인의 그 약간 잘난 척 있는 척 이런 거. 아 근데 척은 아니에요. 너무 잘하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김성식 선수는 이 첫 번째 세트를 가장 좀 자신 있어 했고요. 네. 반대로 박명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그렇게 자신 있고 없고 뭐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네. 아무래도 방송 경기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좀 긴장이 됐죠. 지금 사실 박명진 선수가 맵이 이게 좋네 나쁘네를 따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은 일단 이 대회에서 최대한 긴장감 없이 본인의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하지 맵이 유리하고 나쁘고는 지금 전혀 문제 될 게 없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자, 데몬 그리고 블레이드 마스터의 영웅들이 또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업그레이드 상황도 예, 레벨 상황도 보실 수가 있겠고 이게 항상 보여주던 그 첫 번째 아처 끊어먹기 그렇죠. 거의 항상 성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과연 그 리마인드 선수의 아처를 일반 지키기. 아마추어 유저들이 잡아낼 수 있을 것인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살렸나요? 이게 항상 뭐 정선 캐스터가 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셨겠습니다만 무조건 잡히는 거예요. 무조건 거의 잡힌다고 봐야 되는 일이에요. 자 이제 밤. 살렸어요. 자 일단 이거 지속시키는 건 좋아요. 예. 자 그러니까 아처 못 끊었으니까 저 아처는 거의 금이야옥이야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화둥둥 대사라가 이러면서 지켜지고 거의 있어요. 셋째 딸 느낌이에요. 진짜 절대 아무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셋째 딸. 그렇습니다. 네. 그 첫째 딸인데요? 아 그런가? 네, 첫째 딸이네요. 장녀. 그렇습니다. 장녀가 집안을 다 책임지죠. 어쨌든 진짜 문을 그 소주가 문을 때 혼자 다 먹어가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아빠가 원래 자식에게는 모든 걸 다 넘겨주고 예.
문해를 물마저도 준다는. 그럼요. 아, 첫 번째 장녀. 네. 자, 문해를 그렇게 먹어가면서 첫 번째 아처를 지켜내는 뚝심. 아, 대단합니다, 김성식. 네, 일단 뭐 첫 번째의 그 공격. 김성식 선수는 다른 아이텔프와는 또 좀 다르게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거의 뭐 아마추어급의 그런 나이트 엘프와는 다르게 자신의 아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힘, 그리고 돌리는 그런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해의 위치조차도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계산된 플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만 더 맞으면 잡히는 건데 그렇죠. 결국 그걸 또 그렇게 살려내고 아슬아슬하게요. 그리고 역시나 움직임에 로스가 전혀 없는 그런 그 워의 또 움직임을 통해서 워사냥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워도 거의 뭐 파괴 직전까지 가서 뭐 이런 모습 안 보이고요. 자, 그래도 문해를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연을 시키는 플레이, 박명진 선수도 괜찮아 보여요. 일단 최소는 시키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치료를 통해서 리뉴를 통해서 상대방의 자원을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 좋고요. 신경 써주죠. 네. 자, 이런 지속적인 압박들이 좀 들어가서 뭔가 성공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소득은 크게 없습니다. 자, 어택클러가 데몬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타이밍 때 가장 큰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스피드 부츠거든요. 이거 깨지죠. 깨지나요? 깨지나요? 예, 깨지죠. 깨졌어요. 아, 세컨 타이밍도 빠르고요. 그러네요. 나가 시간 벌써 나왔어요. 예? 예, 아까 전에 봤을 때는 뭐 몸에 막 식은땀도 막 연습만 하는데 대기실에서 연습하는데도 식은땀 막 흘리더니 아처 잡고요. 자, 뭐 그렇죠. 그 나이테프도 세컨 타이밍이긴 합니다만 네. 뭐 블레이드 마스터가 힘이 워낙 또 좋기 때문에 여기서 비스트 마스터를 하나라도 끊어낼 수 있으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네. 자, 무빙 해주면서 계속해서 에로 날려주고 자, 비스트 마스터는 도망가야 됩니다. 네, 아, 근데 대신에 나가시 위치가 체력이 빠졌죠. 네, 뭐 살리는 것을 일단 뭐 넘어서서 지금의 이런 그 자신감 있고 공격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포션 사니까는 충분히 포션 타는 것 같고요. 깜짝이야. 예. 자, 마나본으로 체력을 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데몬도 체력이 없거든요. 데몬. 자, 포탈. 자, 그래도 가시 조심. 네. 다시야. 이럴 때 진짜 일단은 뭐 잠깐만요. 지금 이홈. 네. 지금 김성식 선수가 경기 중단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초반 컨트롤은 김성식 선수가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 이후의 움직임들에 있어서 뭔가 문제를 느꼈나요? 지금 김성식 선수가 속한 이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팀입니다. 네, 예, 맞죠. 중국 팀에 소속이 되어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팀에 이제 플레이 100%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전년도의 준우승자, 은메달리스트죠. 플라이 선수가 있고 그리고 루웰리앙 선수. 예, 그렇죠. 그리고 사이 선수가 또 있어요. 예. 나이트 엘프. 예. 이렇게 해서 강력한 또 그 리마인드 선수, 김성식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강력한 어떤 그 함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중국 팀을 또 만들었어요. 네. 네. 자, 지금 김성식 선수의 경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네. WCG 쪽에서 확인을 하고 모니터에 문제가 좀 있나요? 뭐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뭐 그 경기 안에서의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박명진 선수가 실상 그 김성식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뭐 긴장하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게 경기 안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네. 자신의 플레이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그것도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고 하는 김성식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경기에 네. 펼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실상 뭐 어제 경기와 마찬가지로 오늘 경기도 굉장히 빨리 끝나겠다. 네. 그 오크와 나이트엘프가 사실 실력차가 좀 나면 나이트엘프가 중반 타이밍 때 찌르게 들어가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럼요. 자, 그런데 지금 김성식 선수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고요. 자, 그래서 네. 다시 바로 경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네. 드리던 말씀을 계속 드리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자신의 플레이까지 같이 맞춰줄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아마추어가 그럼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초반에 그 앞방만 딱 봤을 때는 네. 마치 프로와 아마추어 뒤바뀐 것 같은 예, 그런 예, 느낌 맞아 들 정도였어요. 네 예, 맞아요. 특히나 예. 이 세컨 영웅이 나오고 나서 그게 훨씬 더 눈에 많이 보였거든요. 네. 자 김성식 선수는 탈론 체제를 가지요. 탈론이 두 기 추가가 됐고 자 그 사이에 박명진 선수는 이제 슬슬 레이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레이더의 이제 인스네어 타이밍이 얼마나 잘 맞춰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더가 한 기가 나왔고 레이더가 한 여기까지 올라왔다 손 치게 되면 대충 이제 인스네어가 거의 완성이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업그레이드가 네. 네. 자 이터티 업 그리고 윈드에서 예, 투윈드에서 탈론을 계속 뽑아 나가는 타이밍인데 자 그 이전에 계속해서 이런 식의 압박들이 예. 박명진 선수가 굉장히 과감해요. 아 이게 어제 좀 이상하다 이거 그러니까 본진의 스피릿 라찌를 지금 완전 없앴죠. 예 라찌를 없어요. 예 라찌를 안 짓고 예. 왜 이렇게 워밀을 일찍 올라가지라고 계속해서 제가 생각을 타워 하는데 타워러시예요. 티가 지금 좀 밤을 만들었고. 이거 경기 또 모르겠는데요. 그러게요. 자, 이 타워들이 지어지고 계속해서 이게 완성이 된다면 아무리 천하의 리마인드 김상식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막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뭐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수비를 할 수 있는 어떤 매집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건물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보호막 하나가 없다. 자, 확인됐어요. 자, 이거 지어지는 거 봤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리마인드. 자, 빨리 레이더 좀 더 충원해줘야죠. 자, 뒤쪽에 나가시고 그렇죠. 예, 바로 올라갑니다. 네. 나갈 수 위치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원 사격 해주고 있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금 점사. 리마인드는. 예, 이제 점사하니까 이제 점사를 오케가 또 해줘야죠. 예. 자, 짓는 거 취소. 일꾼들 혹은 유닛들 계속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러나 와치타운 계속해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와, 더 밀어붙여야 돼요. 지금 박명진 선수는 그렇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고 계속. 디볼리션! 자, 디볼리션을 낚아는 거는 탈론이 완전히 데미지를 그냥 쭉쭉 받는 거예요. 야, 뒤쪽에서 체력이 계속 빠지게 된다면 지원 사격 할 수 있는 애들도 별로 없어지는 거고요. 오, 자, 레이더 그래서 체력이 많이 빠졌고. 근데 뒤에 서드 영웅을 파이어로드 영웅을 뺐어요. 파이어로드, 와. 급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 때 막기 위해서는 어떤 그 세 번째 영웅의 화력 혹은 저 번식하는 라바 스폰을 이용을 했으니까 조그만 그 빨간색의 라바 스폰이라는 건데 예. 그 여러 배를 때리고 나서 나중에 저게 분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는 거,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와. 나가시 체력 없어요. 포션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정사. 와 타이밍 정말 좋고 뭐 예, 했었는데 네. 타워러스 타이밍 정말 좋았었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힘들어졌어요. 이건 조금 일그러지는 박명진 선수입니다. 사실 굉장히 강력해 보였고 이것이 완성화되면 좋았을 텐데 시크하게 웃음을 짓는 박명진 선수입니다. 사실 박명진 선수가 한 이 플레이는 꽤나 무서워 보였어요. 정말 연습 많이 한 게 지금 눈에 보이네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가 김성식 선수가 워낙 또 좋았고 경기 중에 약간의 방해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급하게 그 순간순간의 대응이 마지막에 서디 영웅까지 뽑아내는 그런 센스! 야 역시 김성식답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서디 영웅도 일반적인 뭐 틴커를 뽑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네. 레인지형 그 영웅이라 볼 수 있는 파이어로드와 그리고 라바스폰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이제 확실하게 쭉 한번 밀어버리겠다 그런 느낌. 아 김성식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는 김성식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일단 1-0으로 앞서 있고요. 잠시 후 에코아이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지요.